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투명 목재를 이용한 태양광 패널의 가능성과 최적화에 대해 연구한 한승민, 최성현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기술 중 저희는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무한한 원동력인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혁신적인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저희에겐 아직 극복 가능한 단점이 보였습니다. 이는 바로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유리판이었는데 일단 가장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중국산 수입산 유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수입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태양광 패널의 국내 생산에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Thermal Shock 현상. 냉각을 위해서 물을 뿌렸을 때 유리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유리는 재사용이 쉽지 않아 수명이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Transparent Wood, 투명 목재를 유리의 대체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무가 유리처럼 투명해진다니 의아하신 분들이 아직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투명 목재는 굉장히 간단한 제조 공정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조 공정으로 과산화수소를 발라 산화반응을 일으킨 뒤 솔러 일루미네이션을 통해 리그닌을 하얗게 만들며 마지막으로 에폭시를 내부에 함침시켜서 투명한 목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투명 목재는 유리에 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지닙니다. 첫 번째로 높은 열 잔열성으로 인해 태양 전지의 효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리가 썰머쇼크 현상에 의해 깨지는 것과 반면 투명 목재는 깨지지 않아 오랫동안 안전하게 태양광 패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조 공정도 간단하며 이 공정 과정에서 화학적 폐기물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국산 목재를 투명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과정입니다. 우선 나무에 최대한 화학 물질을 배제하기 위해 목공소에 가서 목재 연목을 구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과산화수소의 산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NaOH를 코팅하는 작업을 거치며 목재를 각각 다른 온도에 과산화수소로 물질을 함과 이에 따라서 과산화수소와 목재의 유리들 그리고 UV가 만남에 따라서 이것이 하얗게 탈색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탈색된 목재를 목재 안에 에폭시를 함침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태양전지를 활용하기 위한 아이트층 도핑까지 진행시키며 저희의 연구를 끝냈습니다. 저희 연구는 수많은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의 연구에 별목을 잡은 문제점은 우선 목재의 나이테 부분입니다. 나이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목재의 다른 부분에 비해 탈색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저희는 NaOH의 농도를 조절함에 따라 산화 효율을 늘리고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대비해서는 UV 램프 또한 말썽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출력이 약한 탓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산화 효율이 떨어지고 탈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를 태양광을 사용하면서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폭시가 저희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음 목재를 함침시켰을 때 에폭시의 경화 시간이 짧아 함침 도중에 에폭시가 경화되어 목재에 다 스며들지 못하고 굳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목재의 경화 시간과 경화 온도가 기준보다 더 높은 에폭시를 사용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11일까지 저희가 낸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NaOH 코팅 시 농도와 시간 조절을 통해 목재 투명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목재의 ITO 도핑을 성공시킴으로써 태양광 전지의 페로브스카이트를 접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또한 이에 멈추지 않고 22일에도 연구를 똑같이 진행하여 페로브스카이트를 직접 침착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목재별로 일정 시간 이상 산화시키면 더 이상 산화가 진행되지 않는 종단 시간을 확인하여 따라 앞으로 있을 연구에서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투명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투명 목재를 국내 생산을 통해서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에 국산화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50년 산림청 벌목 계획에 따르면 고목들을 모두 베고 그 자리에 새로운 목재를 심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때 나오는 폐목재와 고목재를 재사용한다면 새로운 나무를 베지 않고도 투명 목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투명 목재 자체가 가지는 우수한 물성인 다열성과 광합성을 증가를 통해서 발전 효율을 효과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는 공평해야만 한다. 이건 저희 한사칠 사전 OT 때 보여주셨던 광고 영상인데요. 에너지는 공평해야만 하기에 저희는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